다른 그런 느낌만 내면 되니까 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중간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해봤는데 뒤로 갈수록 좀 편안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각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컨셉으로 편안하게 찍고 있습니다. 반복하네요.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컨셉 우리 처음이잖아요. 편하고 뭔가 힘 빼고 세계보다 더 부드러워 누워 당연히 누워 있는 거. 저는 앉을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나요? 누워 수 있으면 앉아지 않나요? 감성적인 감성적인데 저렇게 약간 동화 같은 방은 제가 인테리어를 잘 못하기도 하고 꾸미는 걸 잘 못해서 한국시만 안 될 것 같고요. 깔끔하게 화이트 톤,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포스터 되게 유니크한 포스터 붙여놓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습니다. 화이트를 좋아해요. 이 양갈래도 키라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서 아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핑크 아니면 블루 조금 다운된 블루. 아가 이거 아가 블레이디 몇이야? 오랜만에 사람처럼 해가지고 개인 찍기 전까지 계속 떨렸거든요. 근데 아직 어떻게 나왔지 모니터를 못 봤지만 잘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길게 스타일링 하는데 보실까요? 오늘 멤버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고마워요. 손톱이랑 좀 색깔 맞춰서 이렇게 해봤어요. 어때요? 사실 액세서리를 먼저 정하고 손톱을 다음에 골랐는데 잘 골랐죠. 맞아요, 알죠. 이거 제가 키우고 있는 소중한 버섯 하나인데요. 어때요? 꼭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이걸 뿌릴 수도 있어요. 조심히. 일단은 굉장히 제가 좀 어색했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른나른하고 근데
나는 이런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지 싶었던 그런 컨셉이었지만, 이런 컨셉이 처음이어서 그렇지 굉장히 얻는 것도 많았고 조금 새로 배웠던 것도 많았고, 또 이렇게 봤는데 되게 그래도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우리 캐플리아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개인 컨셉과 이렇게 컨셉과 저희 이번 컨셉 되게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빠르게 빠르게 찍고 대기실에 왔습니다. 순서가 두 번째여가지고 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심심할까봐 제가 이 촬영 때 썼던 캠코더를 챙겨왔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녕. 대기실에 나타난 수라입니다. 오늘은 자켓 촬영 둘째 날입니다. 완전 너랑이가 됐어요. 너랑이 삐약삐약 머리를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4개 땄어요. 4개 하나 둘 셋 넷. 와우. 힘내라 케플러. 우리는 히어로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거죠. 힘들지 않아. 파이팅. 안녕. 능력 있는 거지. 봐봐, 철권. 뚜시뚜시. 메이 같다. 뚜시뚜시. 너무 가까워요.
웃겨. 근데 이거 주마고 싶다. 아 됐다. 오케이. 땀땀 땀땀 짭짭짭. 신기하지 않나?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아,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응. 오, 신기해요. 저도 못 봤어. 아까 쌤한테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찍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돼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오늘 이 스타일도 좋아해요. 저 뭔가 되게 멋있어. 빠이빠이. 드디어 마지막 날 마지막 촬영을 끝났는데요. 다음 캐플리안 우리 마지막 첫 해드랑 끝났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체인지 이루와. 그럼 나 끝나고 하지. 끝났잖아. 끝나고 하지. 캐플리안 이루와. 짠. 지금 끝났어요. 인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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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같이 입었어요. 컨셉은 초록 히어로. 캐플리안 예민할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슬플 때 내가 항상 옆에 있어줬으니까 언제든 달려갈게요. 안녕 엄마, 빠이빠이. 진짜 아이 캐치 말. 안녕하세요, 캐플리안입니다. 이렇게 저희 마지막 차까지 이렇게 촬영이 완료되었는데요. 멤버들 어떠셨어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히어로 같아요, 다들. 맞아요. 색깔도 맞아요. 어제랑 또 다른 분위기랑 그 머리카락도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해봐서 맞아. 이번에 맞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봅니다. 다들 너무 개성 있고 너무 다들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빨리 캐플리안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주 아이 캐주